자, 오늘은 95페이지죠. 법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는데 자연인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1번 권리 능력에 제한해 가지고 첫 번째 성질에 의한 제한이 나오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생명권, 뭐 호주 승계권, 상속권, 친권, 육체상의 자유권, 이런 거 없던 거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재산권 있고 성명권, 명예권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명예권도 있고,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도 될 수 있어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계법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나 청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로펌, 법률법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사는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주의하실 것은 하나 더 적으면 사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죠? 사원이. 왜냐하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고 가장 전형적인 사원이 뭐냐면 주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삼성전자라는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주가 될 수 있다, 사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맨 위에 34조 5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맨 밑에 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뭐죠?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겠죠.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인에게는 의사무능력자 제도가 없어요. 그죠? 법인이 술 처먹을 수는 없고 자빠져 잘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에게 제한능력자 제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에게 뭐 미성년자거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인이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면 의사 무능력자도 없고 제한 능력자도 없으니까 이코로 그 범위 내에서 무엇도 행위 능력도 인정된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의 보시면 법인은 권리 능력의 범위에서 뭘 갖습니까? 행위 능력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 제도도 없고 제한 능력자 제도도 없는 것이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인의 행위가 되려면 누구의 행위해야 돼요? 대표 기관의 행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 기관의 행위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나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 등의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가 뭐죠? 법인의 행위가 되고, 그 다음 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준용이 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법인에 뭐가 나오냐면 불법 행위 능력이 나와요. 이거 올해 반드시 여기서 출제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A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통해서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엇도 책임을,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냐면 법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사람이고 법인도 뭘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요. 요건은 누구의 행위여야 되냐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요. 또 그 행위가 무엇과 관련돼야 돼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되고요. 이런 요건을 성취하게 되면 요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을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번 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천군 있잖아요. 예천군도 법인입니다. 예천군도 뭐죠? 법인이에요. 근데 예천군의 군우의 부의장이 가이드에게 뭐죠? 폭행을 저질렀어요. 그죠? 그러면 요 부의장이 뭐 한 거죠?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이 부의장이 지금 어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연수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수 중이었다면 요 부의장 행위는 무엇과 관련되었다고 봐야 돼요? 직무와 관련돼 있고 요 가이드에게 뭐죠?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라면 요 가이드는 예천군에게 뭐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예천군 의회 부의장이 대표기관인가? 이게 좀 걸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천군 군수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천군 군수가 가이드를 폭행했다면 이건 명백히 뭐예요? 대표기관의 행위로 보이는데 군의회 의장이 대표기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행 민법상은 이 부의장이 폭행행위에 대해서 가이드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의회 부의장은 예천군의 뭐가 아니에요?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민법은 다른가 봐요. 미국 민법은 폭넓어가지고 대표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 법인의 종사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폭넓게 그 법인에게 몰려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가 있다는 게 뭐죠? 미국의 기종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오늘 제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그 미국 그 지금 그 가이드를 대행하는 그 누구죠? 그 변호사가 우리나라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예천군 스스로가 요 가이드에게 불법 행위를 책임을 뭐죠?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얼마를 청구했냐면 56억을 청구했거든요. 56억.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면 요 56억은 제가 저번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뺀 금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56억은. 그러니까 이건 56억은 순수하게 불법 행위 기한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이고 여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더 붙을 거다. 그럼 이게 뭐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 있는 판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 56억을 주장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 정도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뭐 한 50억만 잡아도 배중배적이죠. 8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예천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돈으로 요 가이드에게 뭐죠? 60억 뭐죠?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예천군이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60억을 5만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죠? 1인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군의 그 부장인지 뭔지 하는 그 또라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그 뭐예요? 그 완전히 국가적 망신에다가 뭐 아주 일이 꼬여가지고 이 이상한 일이 지금 치닫고 있고요. 예천군 군민들이 공동으로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책임질 판인 거고 아마 그 군이 그큰 군이 아니기 때문에 60억, 80억 이러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참 보면은 그 참, 아유, 그 내용 자체도 엽기적입니다.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네. 이놈이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정작 때린 놈이.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커졌냐면은 이게 지금 버스 안에서 그 놈이 좁혔잖아요. CCTV 보니까 아주 뭐 그냥 완전 풀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때린 적 없고 밀쳤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군의 의원들이 이게 일이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심반 돈을 모아가지고 6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가이드한테. 근데 문제는 정작 때린 놈은 10원짜리 한장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600만 원 받고 합의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보고 있다가 암만 너도 나좀 때려. 나도 돈좀 벌게. 이딴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뭐 600이다 500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람이 뭐죠? 뭐라 그러나 이게 뭐 이런 자존감이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죠? 언론에다가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뭐죠? 고소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죠? 이제 어디까지 들어간 거죠? 예천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돈안 내도 되느냐? 돈 내야 되죠. 보자고요. 자, 일단 대표 기관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인이 요 대표 기관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인은 요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대표 기관의 책임은 벗어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대표 기관의 책임 벗어나지 않고요. 요 A와 B 갑 간의 관계가 뭐가 되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운전하는 차가요, 교차로에서 을이 운전하는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갑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병이 뭐죠? 다쳤어요. 그러면 요 사건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니까 과실이 60%, 을의 과실이 뭐죠? 40%. 이렇게 되면 요 분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갑이 60%, 을이 뭐죠? 40%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만약에 병이 갑한테 60%를 청구하고 을한테 40% 이렇게 나눠서 청구하게 되면 요 피해자의 법익이 보호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서로 뭐할수 있어요? 밀 수가 있는 거죠. 갑한테 가서 60% 줬더니 왜 내가 60%냐고 나는 60% 아니다라고 막 우겨대고 막 을한테 갔더니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저놈이 잘못했지 말이야 우겨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 민법은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진이 연대 채무는 어떤 특징이냐면 60%다 40%다 하는 이런 책임의 비율은 병이 뭐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병은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뭐가 되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요. 따라서 만약에 A와 갑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해가 된다면 을은 둘 중에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 그 가이드도 예천군이나 부장 중둘 중에 아무에게나 뭐죠? 편한 사람에게 뭐할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가이드가 봤을 때 편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천군이겠죠? 그렇잖아요? 요 가이드 이놈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배째라 이런 식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한테 달라고 해봐야 어떻게 해요? 줄 리도 없는 거고.
얘가 안 주면 재산을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미국에 자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천군 외에는 예천군은 미국 내 자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국 대사관.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가이드 입장에서는 둘 중에 누가 편해요? 예천군이 편하기 때문에 예천군에게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간의 관계가 뭐가 돼요?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근데 예천군에서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자산, 미 대사군 자산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미 대사관 자산에 대해서. 그럼 미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 뭐죠? 막 압류 딱지 붙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개망신이네, 개망신이 되기 때문에 예천군은 뭐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줄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미국 시민이 러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소련이죠, 소련. 근데 소련이 돈을 안 주니까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 잠수함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잠수함을 압류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뭐죠? 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이 안 주면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자산에다 뭐할수 있어요? 압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 건물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압류해버려, 여러분. 이게 막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튼 둘 간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아무에게나 편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보니까 법인이 편해요. 그러면 법인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요 갑의 행위 때문에 뭘 입었어요? 손해배상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법인은 행위란 의사인 갑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예천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천군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80억을 받았다면 예천군은 요 부장에게 뭐할수 있어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건 내용이 뭐죠? 해결되게 되고, 따라서 이놈은 주먹질 잘못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폐가 망신하는 꼴로 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이게 80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잘해봐야 돈천도 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죠? 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한뭐 2, 3주 뭐 통원치료 하는 치료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모여 위전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일을 못하게 된뭐한한 달치 뭐죠 급여 이 정도 해봐야 돈천 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력 같은 게 자꾸 이루어지고 사람을 좁히고도 뭐예요? 그냥 뭐 그냥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막 이런 식의 행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뭐 60억, 80억, 90억 해가지고 한번 손 잘못 놀리면 뭐죠? 폐가 망신하고 가족까지 뭐죠?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게좀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느 나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뭐죠? 배째래 짜식아, 뭐 내가 너몇대 주워박아야 되는데 나 어쩌란 말이냐,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80억도 넘을 것 같은데 한 100억 가까이 갈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면은.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예천군이 물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요? 요 놈한테 뭐죠? 구상권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죠? 집안이 뭐죠? 쫄딱 망하는 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라서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이 가이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세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뭐죠? 외국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가 좀 달라요. 사람의 가치. 그래서 그 여행 가서도 이렇게 교통사고 나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돈 많이 받으세요. 근데 만약에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시잖아요. 그럼 거의 뭐죠? 똥값이에요, 똥값. 이 사람 가치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 큰일 난 거죠. 그죠? 아무튼 꼴보기 싫겠어, 그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손석희 사장, 그죠? 손석희 사장님도 뭐 누구를 때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때렸다는 분은 안 때렸다 그러고 맞았다는 분은 맞았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거는 뭐 언급할 건 아니지만 이거 뭐 명백하죠. 정리해 볼게요. 자, 법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 행위고 그 행위와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평가된다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법인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기관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이므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면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뭘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번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2번 해가지고 사원청회나 감사행위는 뭐가 될 수 없죠? 법인의 불법행위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뭐가 아니죠?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대표기관 행위가 2번의 1번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한다. 물론 판례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좀 넓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꼭 무슨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직무로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대표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인데요. 대리권 남용에서 할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법인이 뭐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남용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무엇을요?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고요. 효과 1번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2번 기관 개인의 책임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관과 법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가 되고요. 또 만약에 법인이 책임을 부담했다면 손해를 배상했다면 기관 개인에게도 책임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언제 성립하지 않냐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인데 다시 한번 예천군 의회 사건을 말씀드리면 예천군 의회 부장이 가이드에게 뭐죠? 폭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쪽 로펌 측의 주장은 요 부장도 대표기관에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 현행 민법에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부장은 대표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 가이드는 예천군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35조는 법인의 목적 범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위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만약에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행위를 가담한 사람들에게 연대해서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예천군의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예천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때 함께 참여했던 의장이나 군의회 의원들에게 뭐예요? 연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발생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예청군이 책임질 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는 예청군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민법에 따라서 예청군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면 그때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연대에서 뭘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장을 아직 안 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뭐냐면 그 부장 근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청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의원 모두에게 뭐예요?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청군이 빠지면 이제는 뭐예요? 그 군의원들이 연대해서 뭘 부담해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누가 불리한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불리한 거죠. 왜요? 왜요? 부진적 연대 채무니까 가장 편한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예청군 전체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뭐죠? 와해, 붕괴 위기에 모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 제 생각에는 대전을 기준하면 대전까지만 지방자치하고 구 뭐 있잖아요. 그건 지방자치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동구, 서구 뭐 그 의회 의원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서구잖아요. 서구 의회 의원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선거할 때도 이름이나 알고 찍나요?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믿는 당에 있으면 그냥 쭉 찍잖아요, 그죠? 조금 양심 있는 분은 고르는데 뭘 가지고 골라요? 인상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는 뭐 구의 의원을 찍어야 되는데 뭐 자꾸 뭐 선거는 민주주의 시민의 뭐 기본적 소양에서 가긴 가는데 뭐 누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 인간이 평상시에 뭐 하는지도 코빼기도 못 본 인간이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거기서 당 가지고 그냥 쭉 긋든지, 그죠? 1번이면 1번 쫙 내리지, 2번 아니면 2번 쭉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사진 보고 뭐예요? 인상 좋은 사람 찍든지, 뭐 이게 전부인데, 그게 무슨 뭐 선출 찍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냐 말이죠. 선거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기초의회 하려면요, 이거 따로 띄워서 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못 뽑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하려면은 뭐 1월 달에는 뭐요? 시장 뽑고 뭐 5월 달에는 뭐요? 기초의 뭐죠? 구청장 뽑고 뭐 6월 달에 뭐죠? 기초의 의원 뽑고 이렇게 나눠서 뽑아야 이게 뭐 선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아유, 아무튼 안 했으면 좋겠어. 끝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기관입니다. 법인의 기관이란 법인의 대표 기관을 말하는데 기간의 종류에 가지고 나오니까 보시면 알 것 같고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이사가 나와 있죠. 일단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고요. 넘겨보시면 맨 위에 57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죠? 따라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는 거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필수기관이지 뭐가 필수기관은 아니에요.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이사 임면에서 1번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기억나시나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면과 면직 방법은 반드시 정관에 뭐죠?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뭐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신 2번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라는 말은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죠? 등기사항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뭐의 기재입니까?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출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어디에다가 등기에다 기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해가지고 59조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법인을 모하게 되어 대표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이사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에 기재가 된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때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다 뭘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죠? 무효가 되고 정관에 기재가 된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때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뭐죠? 악의 제3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까?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교재 보죠.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해 가지고 민법 규정 외에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보면 되고. 그다음 2번 대표권 제한의 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효력 요건 뭐죠?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정관에 기재 안 하면 뭐죠? 무효죠.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제3자의 대항 요건 뭐죠? 등기해야 합니다. 그럼 판례는 뭐겠습니까?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한테도 대항하지 못합니까?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 이사의 대리인 선임의 제한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갑이 이사입니다. 근데 이사가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했다. 물론 뭐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네가 내 일을 다해라는 형태의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일을 네가 내 대신 다해라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게 되면 이사라는 것은 뭐가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고요. 특정 행위 특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2조입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상에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뭐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포괄적으로 뭘줄 수는 없습니까?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게 되면 이사가 뭐가요? 이사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사의 주요 집행 사무 해가지고 1. 이사의 사무 집행에서 58조 1항법.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뭐죠?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가 수인이에요. 여러 명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어떻게?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법인을 뭐예요? 대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려고 할 때는 각자가 멋대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과반수로서 결정해서 사무를 집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가 여러 명이면 이사를 대표할 때는 각자가 이사 법인을 뭐하게 돼요? 대표하게 되고요. 대내적 사무를 집행할 때는 각자가 알아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로서 결정해서 사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주요 사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이사의 직무집행정리에서 52조의 2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52조의 2라는 거는 뭐냐면 없던 조문을 신설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5조, 56조, 57조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법조문을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아, 52조구나. 52조, 53조. 근데 만약 여기다가 53조 이렇게 신설해버리면 D조문이 다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새로 신설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52조에 2 해가지고 하나 신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뭐에 2 이렇게 붙는 것은 아, 앞덤 조문이 새롭게 먼저 신설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신설할 때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52조 이 내용은 가처분하거나 가처분 변경 취소할 때는 등기하여야 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언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가처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 정상적이려면 언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지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지 이게 나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법이 만든 건데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는 바람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까지 봐야 되냐면 상법까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상법이 뭐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 내용 뭐 할 필요 없어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재에 상법을 넣은 이유는 이게 없으면은 뭐예요? 얘기가 안 되니까 넣었을 뿐이지 우리는 뭐예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가처분 등을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예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하여야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언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언제 가처분 하는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그래서 뭐죠?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만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냐면요. 이사의
결혼이 생기거나 또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 선임하는 게 뭐죠? 임시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하냐면 법인과 이사의 이해 상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선임하는 것이 뭐죠? 특별대리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있는데 이사가 부족해요. 아니면 이사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 선임하는 게 누구예요? 임시이사. 또 아니면 법인과 이사가 뭐예요? 이해가 충돌해요. 그때 선임하는 게 뭐죠? 특별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에 가지고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요. 2번 임시이사이지 뭐 이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대표기관이고요. 우측에 2번 특별대리인은 뭐냐면 법인과 이사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것이 뭐죠? 특별대리인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A라는 법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사인데 요 갑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법인과 갑의 뭐가요? 이해가 뭐가 돼요? 상반이 되죠. 요새 또 막 그 국회의원들 이해 충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요새 문제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뭘 하죠?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그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뭘 하냐면 분식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분식집 사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면 국회의원과 분식집 사장의 지위가 뭐죠?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분식집 앞에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이사하게 되면 분식집이 뭐예요? 망할 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의회 의원과 분식집 사장이 뭐예요? 이해가 뭐가 돼요? 충돌되니까 국회의원은 뭐예요? 분식집 사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아니, 그 손혜원 의원인가 목포 막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뭔가를 뭐 박물관이 뭔지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박물관 운영자의 지위가 뭐가 돼요? 충돌이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뭐죠? 국정활동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죠. 또 누구는 뭐 김천역 앞에 뭐 건물이 있다는 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아마 뒤져보 보면요. 아마 300명 국회의원 다 걸릴 거래요. 그죠? 아마 지들이 앞에서는 뭐죠? 나라와 민족 위하는 것처럼 하면 뒤에서는 뭐 다 허벅지 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지금 이 경우에는 충돌됩니다. 그죠? 법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뭐예요? 좋고 이사는 뭐죠?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뭐죠? 좋으니까 이때 갑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대표권이 없는 거고요. 누구를 선임해서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특별 대리인과 뭘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사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면 누구를 선임하게 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2번. 2번 시 이사 행위는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아무튼 개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이해가 상반될 때 임시 이사를 선임한다. X. 그죠? 이사 결혼이냐 부존재일 때 특별 대리인 선임한다. 뭐죠? X에서 이 두 가지를 뭐죠? 바꿔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개념만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66조가 나와있죠. 법인은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요. 자, 감사는 둘 수 있다는 말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감사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 뭐죠? 임의 기관이라는 점. 그 다음에 감사는 법인의 뭐가 아니죠?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도 대표 기관이고
임시 이사도 대표 기관이고 특별 대리인도 뭐예요? 대표 기관이지만 감사는 뭐가 아니에요? 대표 기관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감사의 직무가 나오죠.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합니다. 니은, 이사의 업무 집행사항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면 우리나라 감사원이 하는 행위죠. 그죠? 감사원. 그 다음에 이 기업 니은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 디귿,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뭘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좀 문제가 뭐냐면, 감사원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속해 있냐면 행정부에 있죠.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 다시 말하면 대통령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감사원이 대통령과 뭐죠?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행정부에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김에 뭐죠?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감사원이 어디에 있냐면 국회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국회. 왜 그러냐면 감사원이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해서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면 감사원은 어디에다 그 사항을 보고하냐면 국회에다가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죠? 정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감사는 어디에 두다 보냐면 국회에다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좀 더 민주주의에 정착이 되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뽑아서 어디다가 놓는 게 나아요? 국회에다 두는 게 낫고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면 감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직무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에 문제 있다는 사실을 밝혀줘도 행정부가 지들끼리 수적수적해서 그냥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감사원이 그걸 적발하게 되면 뭐예요? 국회에다 뭘 해버려요? 보고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뭐예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두 기형, 니은과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면 나라의 국회와 동일한 어디에다가 사원총회에다 뭐죠?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감독기관인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요. 이러한 사실에 문제가 있다면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특히 사원총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감사가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원총회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